7월 양띠의 운세 계속 질주하고 재물운이 쌓이고 대조운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의 양띠 운세를 나이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띠생은 인정도 많고 생각이 깊으며 성격이 유한 사람이 많은데요. 순수한 본성과 친절한 마음씨 때문에 가끔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특히 7월에는 손해와 행운이 함께 따르는데요. 시간과 돈에 인색해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양띠는 행운이 찾아오고 재물운도 상승하는 복 터지는 신미월인 7월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991년 신미생 양띠는 남녀운이 대기랍니다. 단순히 연애하기에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 아니라 백년해로할 천생연분을 만날 수 있는데요. 운명적인 만남보다는 중매를 통해서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애무와 내실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분위기도 살펴보셔야 하는 것인데요. 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떤 사람인지 신중히 파악하시면 좋겠네요. 나는 이미 결혼했는데 천상배필을 또 만난다는 소리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미 인연을 맺은 부부의 궁합이 다른 때보다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꼭 남녀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7월에는 기인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비즈니스로 영업직, 거래, 계약을 하실 때 기인의 도움을 받게 되실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보험 상품을 파는데 큰 손이 와서 보험을 왕창 팔아주는 것이지요. 어느 쪽이든 7월에는 사람의 덕을 톡톡히 보실 테니까요. 언제 올지 모르는 배필, 기인을 제대로 모시기에 항상 성실한 자세로 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1979년 김인생 양띠는 양날의 검이 되는 시기입니다. 좋은 일에는 운이 좋게 작용하고 나쁜 일에는 흉하게 작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할 때는 성과도 잘 나오고 보너스도 꽤 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 사람과 분쟁에 휘말리거나 다툼을 하게 되면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지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내가 능력을 발휘하도록 멍석을 깔아주더라도 평소에 내가 정직하게 쌓아온 실력이 있다면 박수를 받지만요. 그렇지 않고 비겁하게 남의 공을 가로채서 쌓은 경력이라면 그야말로 쪽팔리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애정운으로 튀어버리면 좋으려면 찰떡궁합으로 좋지만 나쁘려면 서로 너 죽고 나 살자 하다가 이별도 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하고요. 나쁜 일에는 휘말리지 않는 것이 제일입니다. 조금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특히 7월에는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 자주 있는데요. 이때 내가 좀 더 희생하고 양보할수록 명예를 크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길한 운세는 정부와도 합이 맞으니 법적인 문제는 아주 수월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정부가 주는 지원금을 받는다든가 건강보험료를 조정한다든지 피해보상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일은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혹시 공공기관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이 있다면 7월에 시도해 보십시오.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이어서 1967년 정미생 양띠는
가화만사성입니다. 가정에서 큰 경사가 생길 수 있는데요. 자녀를 포함한 아랫사람 중에서 큰 시험에 합격하거나 출세를 하거나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운세입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높은 지위를 따낼 수 있는데요. 7월에는 가정이 주는 행복감으로 만사가 편안하실 겁니다. 만약 아직도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혹은 나는 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돈만 있으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쩌면 집으로 와야 할 복이 사업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윗사람, 가게보다 큰 업장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집이 화목하든 직장에 돈이 넘치든 혹은 둘 다이든 7월에는 이 웃음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굳이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면요. 혹시 가족이나 직장 동료와 갈등이 생긴다면 내 주장을 내세우지 마시고 일단 경청하십시오. 이야기를 들어주고 불만을 해소해 주는 것이 덕을 쌓는 일이라 생각하시면요, 오해도 풀리고 운기도 안정세를 찾을 것입니다. 이어서 1955년 을미생 양띠는 가화 억사성입니다. 정미생 못지않게 자손에게 경사가 많은데요. 정미생은 후손이 출세하는 방향이었다면 을미생은 후손이 자산을 얻는 방향으로 경사가 터집니다. 이때 자산이란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땅, 집, 건물을 마련하는 것도 되기도 합니다. 이 을미생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은 집을 쉽게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결과로 서로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가정의 웃음꽃이 가득 찰 것입니다. 출산하느라 또 집을 마련하느라 그간 고생한 자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좋겠네요. 또한 을미생은 여행운이 기락에 들어왔는데요. 멀리 훅 떠나면 정체되었던 운이 뚫리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체력이 받쳐주는 개운 발복 여행이 되는 시기이니까요. 그간 미뤄왔던 장거리 여행을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살짝 답답했던 운기가 계속 질주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도 하나 있는데요.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평소에 매일 얼굴을 보고 지내는 가까운 사람은 아니고요. 연락이 뜸하던 사람에게서 부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무조건 거절하실 필요도, 무조건 승낙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빌려주시되 못 받아도 괜찮은 액수에 한해서 도움을 주시면요, 그럭저럭 현명한 처사가 되니 잃는 것은 없을 겁니다. 이어서 1943년 개미생 양띠는 작은 일로 인해 크게 기뻐하는 달이니 많은 것을 나누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큰 일에 기대만 가지고 산다면 진정으로 세상 사는 재미를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은 자신의 생활에 대한 위로로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아랫사람에게 자신의 진심을 담아 대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또 내 마음도 안정되어 편안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개미생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 한 번이 저에게는 큰 격려와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처음 저희 채널을 방문하셨거나 아직 구독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이제 구독 버튼을 눌러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 등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나 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풍성한 이야기로 여러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